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퇴근길 페이지 2의 본 내용은 키움증권의 서영수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 군데 저 제가 종종 뵙습니다. 그 KBS 라디오에서도 좀 뵙고, 네, 그렇죠. 유튜브에서도 한두 번 뵀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많이 요즘 다니시네요. 웬만하면 잘 안 나가는 편인데, 네, 말씀드렸듯이 가계부채 문제는, 네, 어쨌든, 아, 예, 그렇죠, 매듭을 줘야 됩니다. 뭐 이대로 가다가는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도 상당 부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예, 참 안 좋은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어쨌든 위기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네, 이 부분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구조조정을 한다라면, 네, 그 위기는 상당 부분 뭐 줄일 수 있고요, 가능성을요. 네. 또는 이제 온다 하더라도 예,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빨리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데,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보았듯이, 네,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찾기 보이질 않는다. 예,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 서영수 연구위원님이 가계대출, 가계부채 관련해서 굉장히 그 경고의 목소리를 이전부터 좀 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짚지 못했던 부분을 또 여러 차례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래서 혹시라도 그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저희 신과 함께 이전 편으로 좀 돌아가셔서 서영수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가계부채 관련된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짚어주셨으니까, 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부동산 최근 뉴스 한번 그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6 대책이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어제 나온 대책,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이건 굉장히 좀 좀 세다, 이 정도면 뭐 고가 아파트들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어제 대책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네, 한시적 효과,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이요? 예. 그러면 19번째 대책이 또 나올 겁니까 이제? 왜냐하면 정부는 또 낸다고 했거든요. 이거 안 되면. 대책의 내용의 핵심이, 네, 집을 사지 마라 하잖아요. 집을 팔라가 아니에요. 그 약간 양도세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테니까 팔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선택 이슈잖아요. 네. 뭐 대안이 있다라면 파는 거지. 네. 현재 상황에서는 더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요거는, 네, 어떤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생겼을 때나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처럼 투기 심리가 상당 부분 존재할 때, 그런 어떤 정책적 혜택을 준다라면,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만 떨어지고요. 네. 또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6개월 한시적으로 하는데, 네, 그거 지나면 또 있을지 않을까. 또 있다는 게 그 한시적인 어떤 세제 혜택이, 네, 6월 지나서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네, 이런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안, 네, 한다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던 건데, 네, 그것을 수정해서, 예, 다시 말하면 시장의 요구를 수용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라면은 뭐 이게, 네, 마지막일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아, 그럼 뭔가 당근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시장이 기대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한 6개월, 뭐 한 석 달, 여섯 달 좀만 이렇게 좀 소나기 좀 잠깐 피하고, 그렇죠, 다시 가격이 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정부가 경기라는 이슈를, 네, 포기하지 않는 한, 어차피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네, 경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정부의 과제가 있는 이상은,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주된 내용이, 네,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에요.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네,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팔아야 집값이, 네, 떨어지는데, 네, 팔 이유가 그다지 많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은행 신탁 같은 경우 특히 ELS라든지 DLS라든지 이런 100조 이상의 자금이 네네.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뭐 그 돈을 가지고 네. 어디에 투자할 데도 없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예, 판다? 그거는 물론 뭐 일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전체를 합쳐본다라면 뭐 한 약간 나오는 정도가 아닐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한 20억짜리 팔았으면 그 돈으로 또 뭔가 부동산을 사면서 샀지 그냥 주식시장 들어오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이게 효과가 생각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를 조금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몇 개 좀 더 지적을 해드리면 네. 대책의 핵심이 결국에는 대출 규제잖아요. 대출 막는 거죠. 예, 대출 막는 거잖아요. 네. 그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네. 근데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네. 주택담보대출을 안 쓰거든요. 집을 투자할 때. 그래요? 보통 그렇습니다. 예전에 조선일보에서도 나왔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담보대출은 LTV가 40%잖아요. 네. 전세는요. 50에서 60이지 않습니까? 전세가율이. 전세,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레버리지도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세는 원금을 안 내죠. 이자도 안 내고요. 아, 그렇지만 이자만 이자는 내지 않습니까? 전세를 살 때 전세를 하게 되면은요. 네. 예. 반면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을 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살 때 네. 주택담보대출은 가장 여류에 있는 상품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별로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 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규제하는 게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대출의 순중의 구성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20%가 안 됩니다. 아, 예. 그럼 뭐가 많아요? 전세자금 대출, 신용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네. 요즘에 그 얘기 아시죠? 30, 40대가 집 많이 산다고요. 네네네. 이 사람들을 실수요자라 보세요? 30, 40대면 실수요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략 지금 한 60% 정도 되거든요. 신규 매수에. 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전체 대출의 한 60%는 주택담보대출로 전체 가계대출의 60%는 주택담보대출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30, 40대가 늘어난 거는 네. 그 30, 40대의 아버지가 누구죠? 60, 70대? 60, 70대죠. 네. 그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죠. 또는 네. 돈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본인 하죠? 이름으로 안 사고? 당연하죠. 예. 아들, 딸 이름으로 산다? 특히 중요한 거는 네. 부동산 투자 핵심이 네. 절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내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아들의 이름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대출이 늘어나는 건 전세 대출 같은 것만 늘고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이 안 늘는군요. 안 늘어요. 아 특히나 이 이른바 좀 비싼 아파트들 뭐 이런 특히나 그렇습니다. 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저 뭐 전세 대출도 이거 좀 강화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규제를? 그래서 지금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네? 투자할 때요. 전세 끼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하는 건데 네. 그게 이번에 이제 막혔다는 게 가장 네. 큰 차이점이에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데 네. 근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건 아니다. 그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신용대출도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있고 아까 30, 40대는 어떻게 하냐면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사적 대출을요. 아 아들이 집을 사는데 어쨌든 자금의 출처가 필요하긴 하니까 그렇죠.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해줍니다. 빌려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빌려주고요. 네. 그리고 다 이제 채용증 쓰고요. 네. 그다음에 이자는 당연히 이제 아드님이 이제 아버지한테 이자를 줄 거예요. 뭐 적은 이자 주겠죠. 그렇죠. 네. 뭐 그것도 이제 2%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네네. 2% 정도 주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이자는 다시 뭐 카드를 준다든지. 현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여 뭐 개인간테 저 대출이니까 그냥 뭐 얼마든지 그건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게 상당히 많은 거죠. 실제 얼마 전에 이제 자금조달계획서 네.
그 최근에 이제 서울의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네네.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이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왜 적발이 되었냐면 네네. 이게 이 금리를 정확하게 2%를 네. 아, 이제 준수해서 줘야 되는데 네. 그냥 안 준 거죠. 그러니까 걸린 거죠. 아, 근데 제대로 그냥 2%씩 줬다고 기록이 남은 사람들은 안 걸리고 그냥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부가 규제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수단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엔 P2P도 할 수 있고요. 네. 다양하게 있다는 걸 이제 생각한다라면 단지 주택담보대출과 네. 그리고 뭐 전세대출.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했다는 게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크게 기대할 건 아니다.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어차피 투자하려면 다른 형태로 투자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네. 지금 살아있냐 없냐. 정부가 이 살아있는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취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그게 핵심인데. 핵심이죠. 그럼 살아있는 그 투기 수요, 투기 심리를 잡을 만한 방법은 뭐 있습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 연구위원님 생각하시는 만약에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 그래서 집값 내릴 거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 쓰면 됩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되죠. 금리 인상? 네. 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그 하면 지금 못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 예, 저희가 이제 지난 가계부채 대책 얘기하고 네. 저희 책에도 썼지만. 네. 그러니까 집값을 떨어뜨리는 대책을 취해야 되잖아요. 네?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부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국은요. 네? 그 사람들의 부채를 줄이도록 요구하면 되죠. 부채를 줄이도록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채를 예. 어떻게 줄여? 예.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 팔 부채를 수밖에 팔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하다. 예, 가능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원리금 불안 상환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예를 들어 신용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지금 갖고 있는 대출입니다. 네. 만기가 돌아온다든지 할 때 보통 1년 만기, 2년 만기, 개인사업자 대출도 1년 만기니까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네. 또 만기가 돌아올 때 이 대출을 원리금을 불안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있는 대출은 뭐 이자만 내는 거였다 하더라도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원리금으로 그렇죠. 상환하도록 방법은 하면 이자만 내는 대출과 네. 원리금 불안 상환한 대출에 그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네. BIS 비율에서 하는 위험 가중치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위험 가중치를 변경해 준다. 조금 어렵죠. 예.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라면 네. 이자만 내는 대출과 네. 원리금 불안 상환한 대출의 위험이 어떤 게 더 클까요? 당연히 이자만 내는 게 위험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 뭐 은행에 가보시면은 이자만 네. 내는 대출과 원리금 불안 상환 대출이 금리가 같거나 오히려 이자만 내는 대출의 금리가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현재 위험 가중치의 계산 방식이 연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요. 위험 가중치는 상환 능력으로 본다라면 네. 당연히 이자만 내는 대출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위험 가중치를 높게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은행은 금리를 높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리금 불안 상환을 네.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가 최대 100bp 이상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아, 그럼 부담이 엄청 커지겠죠. 커지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리금 불안 상환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금리 인상 인하하고 상관없이 네네. 충분히 감독당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그건 지금 안 하는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제 나온 그 대책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대책은 아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시키려는 대책은 아닌 것 같고 저 높아지진 않게 하는 정도 수준. 그렇죠. 예, 그 정도 수준으로 한 것 같은데 아마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것조차도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다. 단기적인 잠깐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대책 나온 이후에 은행주들이 훅 떨어졌습니까? 요거 때문에 떨어진 거야? 아니면 요것과 무관하게 떨어진 거예요? 우선은 센티먼트상 은행에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 네.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는 걱정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있으니까요. 네. 아직은 이 대책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쪽에서는 영향이 있다, 어떤 쪽에 없다. 그러니까 좀 불안해지니까 네. 아무래도 은행주가 빠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사실 더 좀 시리어스한 대책이 은행 입장에서는요 네. 나왔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신탁에 대한 네. 규제를 이번에 은행 신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아, 이 부동산 대책과 무관하게? 무관하게요. 예. 바로 전에 아. 나왔습니다. 어떤 거였죠, 그 내용이? 은행 신탁 중에 이번에 DLF 사건 있었잖아요. 그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불안전 판매 네. 건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생기니까 맨 처음에 감독당국에서 네. 은행에게 아예 은행 신탁을 파생결합증권은 팔지 마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은행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은데 네. 은행이 아 이러면은 우리 자산관리 비즈니스가 다 이제 쪼그라든다 네. 수익이 많이 줄기 때문에 좀 이것만은 특히 이제 ELS만은 팔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은행한테는 호재네요. 호재이잖아요. 그래서 네. 주가가 실제 올랐어요. 근데 그 뒷면을 들여다보면 네.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거죠? ELS를 허용해주는 대신 네. 어떤 걸 했냐면은 근본적으로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규제를 엄청 강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허용을 해줬지만 팔 수 없도록 한 거. 아, 그래요? 예, 이렇게 해버린 거죠. 뭐 어떻게 못 팔게 한 겁니까? 우선은 불완전 판매라는 거, 네. 완전 판매와 불완전 판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이제 우리 고객분들께서 이제 PB들하고 거래하시면은 네. 고객분들은 대부분 이제 PB들한테 웬만한 것도 이름하죠. 뭐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거를 불완전 판매라고 다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다 와서 사인해야 되고요. 일일이 다 서명을 들어야 되고요. 네. 그걸 다 녹취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숙려 뭐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해피콜을 해서 네.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네. 다시 말하면 이런 ELS 상품 하나 판매하는데 네. 뭐 5분 예전에는 한 1분이면 되는 거를 10분, 20분, 30분씩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럼 너무 귀찮아하신다. 귀찮아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잘못 팔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그 배상 비율을 네. 최대 80%까지 예. 은행에 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안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더 큰 게 있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네. 형사처벌해요? 임원이 네. 해임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 해임. 아, 불완전 판매라고 만약에 혹시라도 판정이 된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뭐 허용을 해줬으나 거의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나아가서 은행의 자산관리 업 자체가 흔들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그 정도 심각합니까? 이러면은 어떻게 장사를 매매 저희 할 수 있게 장사를 은행이 그럼 예대마진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거의 뭐 이런 돈벌, 식으로 하면 예. 자산관리 업 자체가 예. 예, 뭐 펀드 판매던 이번에 사모펀드도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이 사모펀드도 결국엔 불완전 판매로 다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가격이 뭐 지금 손실률이 70% 80% 되는 것들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손실을 은행이 상당 부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자산관리업을 네. 제대로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죠. 은행 입장은 이제 은행 입장이고 만약에 이제 자산가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부동산 갈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부동산이 예, 지금 문제입니다. 아. 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그 시중의 보통, 자금이 이런 여론 요인에 의해서 더군다나 자금이 부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네. 투기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는 게 컨센서스란 말이에요. 네네. 이 상황에서 집값을
떨어뜨린 대책이 아니라 오르지 않는 대책을 취했다라면 네. 그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요. 보통 뭐 자산과 뭐 PB들과 뭐 거래할 정도면 뭐 한 1, 20억 그 이상 또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큰 돈들이 갈 만한 곳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갑자기 뭐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서 막 뭘 살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래도 내가 벌어본 경험이 있는 혹은 사람들이 뭐 좋아할 것 같은 뭐 이런 거에 이제 좀 이런저런 구멍들 찾아서 집 사는 데 쓸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집값 양상을 보면은요. 네. 이제 9억 이상,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해서 네. 지금 그게 이제 가격이 아래로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7억 뭐 8억 이런 아파트들도 그래서 경기, 인천, 네. 심지어 부산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규제를 고 초고가 아파트만 했으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데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규제 없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신 네. 뭐 LTV라든지 네.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 지방부동산이 또 들썩일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뭐, 예, 어쨌든 지금 이 구멍이 지금 너무 많아서 아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럼 아까 그 저 은행 입장에서 그러면 은행 주식은 지금은 이제 살 때는 아니겠네요, 그죠? 그 어차피 은행은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배당 때문에 많이 투자하시는 거고요. 네네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가계부채 문제가 이 리스크가 해결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결국에는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잖아요. 원리금 불안상환 대출 또는 DSR을 강화할 거예요. 아마 네.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네. DSR을 처음으로 차주별로 규제를 도입한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네. 되면 과다채무자는 빚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네.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그 다음 대책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대책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가 아파트의 대출을 받은 네. 사람만 지금 DSR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DSR 규제는 모든 차주들한테 네. 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입니다 이게. 네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기 수요도 완화되고요. 그리고 원금을 내게 하면 자연스럽게 뭐 더 이상 투자를 집을 투자한다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다주택자는 과도한 부담 때문에 네.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기껏해야 종부세 10pp 인상하는 것보다는 이런 대책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번에 그 종부세 인상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종부세 뭐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큰 저 효과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네. 그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일부분 회수하는 거는 퍼센트로 한 1% 2%의 효과가 생기는데 네. 종부세는 기껏해야 집값 대비 10pp 정도의 부담이거든요. 10pp면 0.1%. 0.1%의 부담. 네. 그러면 뭐 느낌이 바로 오시잖아요. 예. 아, 그래서 그리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위원님께서는 하고 계신다. 아, 근데 그 저희가 뭐 얘기가 좀 약간 두 개로 좀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하나는 이제 부동산 대체에 관한 이야기, 이제 거기서도 대출 관련된 얘기를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은행 관련해서는 ELS라든지 뭐 이런 상품들을 지금 거의 은행이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은행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자산가들이 갈 곳이 또 두 나눠진 얘기에서 또 합쳐지는 게 부동산으로 갈 것 같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네. 이제 일종의 딜레마 또는 이제 큰 이제 장벽이 은행 산업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얼마 전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제 은행의 향후 이익 전망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은행주는 약간 좀 좋았죠? 그건 이제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단기에 저기 긍정적인 이슈들이 네. 생기면서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롱텀으로 이제 내년까지 본다라면 네. 지금 이런 이제 우려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근데 상품 팔게 했더니 막 저 잘못 뭐 물론 이제 잘못 안 판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진짜 잘못 파는 것도 좀 있어 보이던데요 뉴스 보니까.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죠. 선진국에서는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해서 수수료를 받지 네. 상품을 팔아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산관리 서비스랑 기본 컨셉은 네. 네. 내가 서비스를 해줬어요. 설명을 해주고 자산 배분 서비스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아 컨설팅 정도로 컨설팅을 한 거에 네네네. 대한 우리 변호사 가면은 뭐 시간상 차지하죠. 시간 차지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차지를 하는 게 정상인데 네. 이거를 차지를 못하니 이거는 공짜라고 생각하니 방법은 수수료 띄는 거구나. 방법은 상품에 수수료를 부과해서 네. 고객에게 이제 판매를 한 거고요. 그러면 수수료를 많이 부과하려면 방법은 금리가 높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당연히 수수료를 높이 부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고위험 상품 중심으로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수료가 높으니까. 수수료가 높으니까. 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네. 풀지 못하면 답을 구할 수 없어요. 영영뺑뺑입니다. 이런 네. 순환 오류가 아. 되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내가 돈 좀 있는 사람이면 은행 가서 이런저런 상담을 받아서 오케이 내가 투자 결정하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대신 내가 이런 상담을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피를 낸다. 예를 들어서 뭐 잔액 기준으로 네. 1%면 1% 이렇게 이제 내가 예, 서비스를 받았으면 네네네. 거기에 대한 대가로 1%의 피를 내는데 네. 이 피는 상품을 판매한 피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은행이나 네. PB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굳이 손님에게 리스크한 상품을 권할 필요가 권할 없겠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담에 대한 저 비용을 받는 게 뭐 허락이 안 돼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아, 낼 생각도 낼 생각이 안 하잖아요. 아, 안 내고도 다들 해 주니까 또. 그렇죠. 아, 그리고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하나 더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하고 연관되고요. 아마 네. 기자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네. 한국에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하잖아요. 그렇죠? 정보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네. 뭐 기자도 사실 그거에 해당될 네네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도 해당될 네네.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네. 만들어내는 각종 이 인포메이션들이 정보들이 사실은 대부분 공짜거나 헐값에 네.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문제가 사실은 시작이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네. 미국에서는 보려면 개인이 보려면 3,000불 정도를 내는 경우도 에? 많아요. 인덱스 보고서를요. 그래요? 1,000불에 3,000불까지도 가요. 아예 볼 수 없게. 보고서를 뭐 1년 동안 이렇게 받아보는 거 뭐 이런 거요? 한 건에. 한 건에? 네. 많게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게 비싸요? 그렇죠. 오... 그래서 개인이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린 막 나눠드리는데 증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증권사 홈페이지 로그인하면 다 보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내야죠. 돈을 내야 되는데 못 내지 않습니까? 네.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럼 중간에 누군가 필요합니다. 브로커가. 그걸 해석해줄? 아니요.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네. 그 사람은 이제 3,000불을 내는데 네. 대신 이걸 가지고 읽고 정리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런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보의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아, 그럼 그런 중개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비싼 리포트 같은 것도 내가 돈 주고 보면서? 뭐 은행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죠. PB를 얘기하는 건데 네. PB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비자가 모르는 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PB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자산을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막혀있으니까. 막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품을 판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수수료를 더 부과하기 위해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위험 또 많이 파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뭐 회사에서도 인센티브 같은 거 더 줄 테고. 그렇죠. 그럼 또 직원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고.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거죠. 그렇죠. 아 우리 서영수 연구위원님 참 근본적인 문제를 잘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쓴 가계부채 보고서에 이 내용을 자세히 썼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네. 그 내용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아~ 대부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아, 그 뒤에 다 있었군요. 뒤에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ELS 이 문제를 사태 터지기 전이죠. 전이죠. 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책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입니다. 아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맞아요. 그 책에 네. 아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은행은 계속 어쩔 수 없이 양적 성장, 양적 경쟁.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의 출발은 은행 간 경쟁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 은행 간 경쟁을 내몰도록 만든 사람은 사실은 정부예요. 아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고선 도저히 뭐 수익을 낼 만한 곳이 없으니. 그렇죠. 사적 금융 회사인데 회사네요. 네.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최대 목적인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이건 근데 지금 우리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뭐 한두 해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네. 사실. 특히나 최근에 상호펀드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고객에게 크레딧을 상당 부분 잃은 건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그 원인을 은행이 네. 정부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문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네. 요구를 해야죠. 예를 들면 뭐 수수료 비즈니스를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러면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야죠. 근데 마진은 깎게 하고 수수료도 못하게 뭐 수수료 수익도 못 내게 하면 대출 금리는 근데 은행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자유롭게 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우선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네. 기준금리 인하가 네. 은행 간 경쟁을 과열시키는 요인을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하나 있고 예, 뭐 경쟁은 하겠죠. 다음에 네. 국채은행들이 있죠. 네. 국채은행들이 개입해서 가격을 떨어뜨린 정책들을 취하는 아, 그래서 가격을 네,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마진이 지금 거쳐볼 수 없이 떨어져서 네. 지금 뭐 이대로 가면 네. 저 내년에 이익이 상당히 예. 지금 시중 은행들이요. 걱정스럽습니다. 예. 지금 예상되고 있는 네. 3분기 4분기만 예상되는 은행의 마진이 대략 한 10bp 정도인데 이러면은 은행의 이익이 한 세전으로 한 10% 정도가 빠져요. 네. 그리고 자산 관리 이익에서도 한 10% 정도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10에서 15% 정도가 이익이 빠지는데 네. 문제는 지금 건전성이 이제 만약에 내년부터 나빠지게 된다라면 네. 그것을 흡수할 능력이 은행이 없어지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럼 심각한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까? 뭐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어놔야죠. 은행들이 위기에 빠지면 그건 좀 심각한 거죠, 그죠? 은행이 위기에 빠지면 경제는 네. 예, 굴러갈 수가 없죠. 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다 네. 떠안아야 되는데. 그럼 내년 그 은행 업계의 핵심적인 변수 요거만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내년 은행 업계의 핵심적인 변수는 지금 뭐 사업 못하게 된 부분 또 금리 이거 저 낮아갖고 도저히 이거 이익이 안 남는 부분 뭐 그런 거 말고 또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제 정부가 선택을 언젠가 해야 될 거예요. 네. 은행에 대한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가계부채 구조조정이든 뭐 네. 부채 구조조정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일정 부분 이제 비용이 꽤 많이 증가할 거예요. 네. 이게 하나 이슈가 있고요. 아, 반대의 이슈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부는 네. 은행을 도와줘야 됩니다.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스스로 어느 정도로 이제 뭐 수익을 창출해서 네. 어쨌든 간에 고용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 과거에 2003년 카드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네. 카드사들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카드 사태 이후. 그래서 실제 이제 정부가 공적자금? 아니요. 공적자금이 아니라 네. 그 지급결제 시장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많이 정책적 지원을 해서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네, 네, 네.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줬고 네. 그 자금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네. 은행들한테 저 공적자금 투입해갖고 이렇게 은행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은 다 갚습니까? 갚기는 나라에? 뭐 그럴 수 있죠. 보통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이 예보 지금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 경우고요. 대부분은 이제 다 상환을 하긴 하죠. 해요. 예. 네. 이자 쳐서 냅니까? 아, 물론입니다. 네. 아니 자기네들 좀 이건 이제 아주 일반인 시각입니다. 저 같이 아주 일반 시각에 은행들은 그 저 직원들 막 저 무슨 성과급 잔치 뻥뻥 해다가면서 이게 어려워지면 나라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나라가 힘들게 도와줬더니 돈은 잘 안 갚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한편으로는 대단히 맞는 게 그 네. 실제 우리나라 은행의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미국 은행의 평균 연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 국민소득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많은데 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은 네. 은행의 그 뱅커들은 네. 굳이 신탁 안 팔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방카슈랑스 안 해도 되고요. 펀드 안 팔아도 되거든요. 아, 미국은요? 예. 아, 근데 우리는 다 팔아야 돼요. 다 해야 되잖아요. 아, 결국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네. 초과이익. 판매 네. 수수료를 네. 은행원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사실은 이면을 들어가 보면은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표면적으로만 그냥 봐서 그냥 그 느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뭐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네. 거니까 그리고 그게 컨센서스니까 네. 그거를 뭐 무시할 수 없죠. 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니 저는 뭐. 제가 섭섭해요. 증권회사 계시니까 예. 은행은 아니시잖아요. 예. 예, 아니 뭐 저는 근데 이제 다만 네. 오랫동안 은행을 봐서 네. 문제의 이제를 지적할 때 이게 네.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네. 대안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안 없이 비판만 하면 네. 그거는 사실 뭐 아무 의미 없는. 혹시 거라 아닌가 생각. 우리 저 연구위원님은 10억 있으면 지금 부동산 쪽으로 갑니까? 은행 사러 갑니까? 은행주 사러 갑니까? 은행주 쪽은 안 가시겠네요, 그죠? 지금 어쨌든 지금 네. 집값이 2014년 대비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거의 90% 오른 거예요. 90%가 올랐어요? 아파트가요. 거의 두 배네. 예. 그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아, 좀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집값이 내구재라고 네. 본다라면 네. 예, 재화라고 본다라면 네. 사실 4년 만에 예, 거의 100% 이상 올랐다라면 아, 조금 많이 갔네. 그죠? 많이 갔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면 예. 그러니까 가격 상승의 가능성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예.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계속 이제 투기 수요를 버리지 않는다라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처럼. 네, 네. 근데 어느 시점에 네. 어떤 이제 요인들이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 역시 이걸 감당할 수 없거든요. 더 이상 네, 네. 가계부채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그 가계부채가 더욱더 이자만 내는 단기 대출 중심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보고만 있을 거예요. 언젠가 스탑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스탑을 하는 순간 아마 집값은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떨어질 때 네. 거래가 줄어들든지 네. 그래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나오든지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제가 집값이 오른 것 같다고 해서 집값을 투자를 권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네, 네, 저는 네.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그거를 그거 위험을 가져갈지 말지는 네. 그건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선택이다라는 거죠. 예. 뭐 집값이 더 갈 수도 있지만 위험은 커지고 있다 분명.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은 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영수 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 퇴근길 페이지 2 라이브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 아마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 연구원님 모시고 좀 질문들을 좀 소화하려고 했는데 이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죠. 뭐 오른다고 뭐 내린다 얘기 어떤 쪽을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들 하셔서 그냥 제가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키움증권의 서영수 연구위원님 대신 오늘 그 말씀을 참 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하려는 게 경기 부양인데 여기서 집값을 내린다는 이 생각은 없는 게 맞는 것 같다. 그죠? 현재로서는요. 네. 그렇게 그럼 오늘 시간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뭐 저 부채 관련해서 또 뭐 부동산 관련해서 여쭐 게 생길 때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에 혹은 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자주 좀 뵐 것 같습니다. 느낌이 계속 좀 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키움증권의 서영수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